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아이 이제 교육을 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영어 수학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가르쳐야 하겠다 해서 영어는 이제 다른데 어학원, 원어민 어학원에 이제 보내고 수학은 이제 1:1로 해갖고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좋은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니까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일주일에 세 번을 이렇게 오셔서 1:1로 이렇게 아무래도 가르치시려면 뭐 옆에서 이제 뭐 간식도 내다 드리고 차도 내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시간이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이걸 어머님한테 좀 부탁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해서 수학 선생님 오는데 어머님 좀 시간 되시면 혹시 어머님이 케어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했더니 그래 내가 하마. 그래서 어머님은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. 그래서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5년을 일주일에 세 번을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그 시간을 그냥 하루를 또 우리 끝나면 또 저녁까지 다 챙겨서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일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편안하게 어머님이 케어를 다 해주시니까 내가 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었어요. 근데 이제 저 초등학교라면은 연중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? 운동회가 있잖아요. 설마 어머니가? 네.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몇날 며칠날 가을 운동회인데 어머님 제가 음식은 요거 할 테니까 어머니 요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머니 그래 어머님이 되게 그걸 좋아하세요. 그래 신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모시고 어머니 가세요 그러면 그래 뭐 할까 막 그러세요. 그럼 어머님이 이제 바리바리 막 에르베에서 반찬 뭐 그날 밥이면 밥 아니면 김밥이면 김밥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날은 소풍 전 식구가 그냥 파티인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가서 어머님이랑 끼끼끼끼 이제 다 음식 이제 많게 해가지고 진짜 1년 6년을 어머님 모시고 운동회를 다녔어요. 근데 그 운동회 보통 가면 그 부부가 오거나 친정 부모님하고 모시고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. 근데 저는 어머님하고 그렇게 다녔어요. 어머님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또 아이가 이게 어머님하고 그렇게 굉장히 밀착할 정도 굉장히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했어요. 그렇게 하면 이제 갔다가 애들 이렇게 하면 예미야 그래갖고 이제 봉투에다가 야 이거 서원이 저기 옷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줘라. 그것도 다 해주시고 돈까지? 응. 이렇게 또 용돈까지. 아니 근데 몸무게 아니 옆에서 지금 배가 잠깐 만지고 계세요. 배가 만지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많이 모든 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정말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. 제가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힘들어서 못 따라갈 것 같아요. 진심이 나왔어. 진짜 너무 힘든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야 저거를 한 번도 예, 애미야 생색도 한번 내신 적이 없어요. 내가 이렇게 했잖니? 뭐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때 용돈도 받고 지금 말이지만 정말 어머님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말을 그때 못했어요. 그냥 뭐 어머니 감사해 수고하셨어 이 정도였지만 정말 이 동심이를 통해서 어머님한테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정말 어머니 도움으로 서원이가 잘 컸습니다.